2021년 4월 전라북도 군산시에 한 폐교를 찾은 제작진. 계세요. 폐교에 꼭 이런 걸 깔아요, 무섭게. 짙게 깔린 어둠, 인기척이 없는 상황. 점점 더 무서운 있어. 마음이 커지던 그때. 어머머머머. 어디서 오셨어요? 아, 피디님이 너무 무서워. 왜 그렇게 놀리세요? 여기 되게 못하시네요. 네, 폐교에서 만난 수상한 부부. 비법 된장이 맞나? 특급 쌈 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쌈밥이에요? 네, 그들이 잘 나가는 비결은 다름 아닌 쌈밥 정식. 갑자기? 그 비결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거 앞에 왜 그런 거예요, 이럴 거면? 자, 다음 날 폐교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치기 위해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 시작할 때 울리는 종, 쉬는 시간 끝날 때 울리고 들어가라고. 정겨운 종이네요. 네, 학교 종이 쳤으니 학생들, 아니 손님들 입장이요. 교장님,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선생님이 있다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 폐교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 군산의 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입니다. 김동원입니다. 네, 김동원 씨가 14년째 운영하는 학교는 들어서는 순간 타임머신을 탄 듯한데요. 학교 맞아요? 눈길 닿는 곳곳, 그리운 그때 그 시절, 옛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테마파크네요. 네, 그리고 교복까지 갖춰 입고 발랄했던 여고생으로 우리 돌아간다. 진짜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니, 야, 7살. 담도 많이 넘으셨어요. 개구멍. 개구멍. 개구멍으로 다녀요. 담을 못 넘고 개구멍. 야, 밑으로. 우리 던지고 밑으로. 우리 어머님들 지금 노셨어요. 진짜 많이 보셨나봐요. 네, 다시금 펼쳐지는 지난날의 한 페이지. 이 순간 안 남길 순 없죠. 1차로 추억 소환했다면 2차는 이곳이라는데요. 3학년 교실로 가시면 돼요. 2학년으로 가시면 돼요. 3학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희가 지금 손님들 식사하는 곳 안내해드린 거고요. 특별한 곳이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실을 안내받으면 손님들이 찾는 것이 있으니 쌈밥 4개요. 저 쌈밥 주문할 거예요. 다양한 반찬과 싱싱한 쌈까지 쌈밥 정식이 항상 빼곡히 차려집니다. 쌈 채소 위에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갖가지 반찬을 올려서 입에 쏙 넣으면 뭐라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서 잘 좋아요. 네, 식사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손님. 어디까지 뜯어온 거예요? 쌈 채소를 바구니에 가득 담는데요. 오, 저렇게 많이 담아도 돼요? 이따 먹으라고. 진짜요? 요즘 채소가 금값인데. 맞습니다. 아니, 새것처럼 많이 담아오셨네요. 네. 더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쌈을 좋아하니까. 리필하면 허기진이 다시 솟구치는 기적을 맛볼지니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지어다. 우리에겐 무한 리필이 있으니. 무한으로 먹을 수, 계속 갖다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상이 얼마예요, 그럼 1인분에? 1인분에 10,000원이요. 너무 싼데요? 그렇죠. 감칠맛의 뜸이 된장찌개, 달콤 짭조름한 제육볶음까지 갖춰진 푸짐한 한 상이 딱 10,000원 한 장이면 해결되니 손님들 사랑 받을만 하죠. 어쩌다 이렇게 학교를 식당을 꾸미게 됐어요? 아, 제가 좀 꿈이 있었어요. 이 제가 이제 학교를 많이 다니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학교에 좀 관계되는 일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 군산에 오니까 이 폐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처음 보셨을 때 상태가 어땠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냥 꼭 귀신 나올 것 같았어요. 무려 6억 원을 들여 폐교를 산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한결같았는데요. 폐교를 왜 산다는 거요? 잘 생각하고 사셔요. 아, 주변에 관광객이 없는데 폐교를 왜 사갔다는 거예요? 똥 말아 먹으려고 그래요? 제발 언니 좀 그만 고생시키세요. 예?
나는 할 수 있단 게. 할 수 있단 게. 서울 처음 올라가 가지고 노가대도 오고 길거리 노점 장사도 오고 후라이팬도 많이 팔았죠. 정말 말 그대로 안아본 게 없이 다 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책가방 대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김동원 씨. 오직 가족을 위해 전국 팔도를 누비며 냉혹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사장님이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한 소절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노래를 지금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처음 읽는 거니까요. 속으로 그냥 우물우물로 말죠 항상. 꽃피는 동백선에 봄이 와서 고비마다 노랫가락에 다시 힘을 내어 지금까지 거침없이 달려왔다는 김동원 씨. 여기 우리 집에 비법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본격적으로 잘 나가는 쌈밥 정식의 비법 대공개. 비법이 그득찬 장독에서 꺼낸 것은 된장이었는데요. 된장이요?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비법 된장만 안 보고 지나칠 순 없겠죠. 오, 이게 된장이 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짜지만은 않네요. 그렇죠. 이 굉장히 구수하고 이게 맛이 아주 진짜 좋아요. 뒷맛에서 약간 달짝지근한 게 이거 호박 맛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호박 불이 된장이 우리 집만에 있어요. 모든 우리 요리하는 데 된장국 그게 다 이 호박 불이 된장이에요. 호박이 들어가요? 네, 호박 불이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는 손님들에게 인기 폭발. 김동원 씨표 된장 만드는 법 궁금하시죠? 딱 네 가지의 재료로 비법 된장을 만듭니다. 메주와 고추씨가루와 보리가루 그리고 삶은 호박을 잘 버무려준 뒤 장독에 담아 고추씨가루를 뿌려주는데요. 2년 동안 숙성하면 호박 보리 된장 완성!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잘 나가는 폐교 쌈밥 정식의 비법 첫 번째. 지금 만들어도 2년 되니까. 호박보리 된장입니다. 2년은 범하네요. 과감하게 공개. 자, 또 다른 비법을 찾아간 곳. 신선한 물건 좋은 것만 쓰시니까. 겹근대 두 개 넣고 연하고 새순이라 좋아요. 이틀에 한 번 걸로 찾는다는 채소 가게입니다. 산지에서 또 이렇게 넣었네요. 네, 정말 매 눈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합격. 이렇게 합격 맞을 것 같으면 나도 서울대 갔을 건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절대 가격 가지고는 따지지를 않고 그냥 무조건 물건이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저도 떨려요, 떨려. 네, 심혈을 기울여 고른 채소가 도착하면 아내 정남 씨의 손맛이 빛을 발휘하는데요. 매일 아침 손님 상에 오를 반찬을 직접 만듭니다. 이게 바로 부창구수 환상의 짝꿍. 청경채, 시금치, 고사리, 호박, 약초장아찌, 사르빈등.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음식의 양. 밀려드는 손님 덕에 손끝에 물이 마를 틈이 없다는데요. 온종일 주방에서 음식 만드느라 서 있으면 기진맥진. 아, 고기, 고기. 아내 점난 씨의 구원투수 동원 씨 등장. 능수능란하게 제육볶음도 척척. 구원투수 하실 거예요, 이제? 아이, 때에 따라서 다 해야지. 어떻게 이 뭐 한 가지만 하고 되나요? 아, 이 쌈밥 정식이 손님 상에 오르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부부의 노력이 깃든 것인 카카카카. 네, 잘 나가는 폐교 쌈밥 정식의 비법 두 번째는 싱싱한 채소와 손맛. 정성 가득한 음식은 손님들 손에서 쌈으로 재탄생하여 폭풍 먹방이 펼쳐진다는데요. 그야말로 쌈밥 정식으로 대동단결. 된장찌개가 엄청 맛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밥 먹겠다는. 어머, 도시락. 이 도시락을 열면은 여기에 달걀 후라이가 하나가 딱 있어줘야 돼. 그게 진미야. 근데 여기는 없어.
아쉬워하시네요. 네, 태교 쌈밥 정식엔 추억의 도시락 통이 밥그릇인데요. 자, 영상 효과로 달걀 후라이까지 얹어서 학창 시절 도시락을 재현해봤습니다. 돌려놨다가 흔들어야죠. 선생님이 또 바꿔줘. 위에 있는 애들도 따뜻하게.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도시락 하나에도 문득 떠오르는 아련한 그 시절. 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맞춰 불렀던 노래가 귓가에서 맴돕니다. 지원 씨는 풍금 모르죠? 풍금이라뇨? 안써봤어요? 네, 잘 나가는 폐교 쌈밥 정식의 비법 세 번째. 폐교에서 즐기는 추억 여행.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친구들이 더 그리워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바빴던 한우를 마무리한 부분. 매출. 네. 400조금 넘어요. 하루에 정확한 매출은 436만 원. 와, 오늘도 노력한 보람이 있죠. 436분 다녀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렇죠. 추억을 먹고 가거나 이 도시락 밥을 먹고 또 이 꽃 속에 가서 사진도 찍고 여기 오니까 너무 옛날 생각난다. 그런 추억을 먹고 가는 우리 식당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삶이 그대를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라. 슬픈 날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 올지니.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꿈꾸며 다시 힘을 내 살아가는 것. 고난은 지나가고 우리엔 풀어한 내일이 있다. 늘 그러할 듯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는 김동원, 이정남 부부였습니다. 영산강과 지석강이 만나 풍요로운 땅을 이룬 곳. 전남 나주입니다. 연 향기가 천리로 퍼져갑니다. 짙은 초록색 물결로 뒤덮인 홍련마을에서는 진흙이 피워낸 가장 값진 보물, 연이 한창 제철을 맞았습니다. 이맘때면 홍련마을 사내들은 새벽잇을 맞으며 연밭으로 향합니다.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이슬이 마르기 전에 연잎을 수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동수단은 두 사람 정도만 탈 수 있는 자그마한 뗏목. 100년이 넘은 이 연꽃지는 수심이 깊어 작업은 남자들의 몫이랍니다. 다른 연잎하고 틀려요? 조금 틀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좋냐 그러면 물이 오염이 안 돼서 좋습니다. 요 연잎 보세요. 이게 물이 들어간다 치면 방울방울 뜁니다. 요 비가 와도 요 전혀 물방울 안 받습니다. 더운 날 또 이렇게 좋습니다. 예, 예,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렇게 좋습니까? 예, 참 시원해 좋죠. 이것이 우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질 겁니다. 예, 자세. 야, 연님, 연님이 다양하게 쓰이네요. 예, 참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연근은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연잎은 7, 8월이 딱 먹기 좋을 때랍니다. 너무 뻣뻣하지도 무르지도 않기 때문이죠. 아따, 연잎 향 좋네. 눈 깊어가지고요. 아, 이런 정도가 최고 상품입니다. 두껍지도 않고, 네. 너무 이제 얇지도 않고. 줄기에서 나오는 섬유질과 흰 액이 많을수록 좋은 연잎이랍니다. 짠닥짠닥하고 기가 막혀요. 실마이로 축축 빠지잖아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와, 진짜 그러네요. 네. 이렇게 수확한 연잎은 다양한 음식으로 변신합니다. 연태! 연이 왔습니다. 연태!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쪄서 갈까요? 싸자, 그래.
65 가구가 사는 홍면 마을은 이 씨 집성촌입니다. 모두가 이웃 사촌이죠. 연잎을 따는 날이면 그날은 마을 분들의 작은 잔칫날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만들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마늘 씻어 들어가고요. 골고루 많이 초복 물어야 돼. 이렇게 고기나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해 먹어요. 더울 때. 예. 닭이 이제 닭이나 초복, 말고 저기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 종류를 시골에서는 복무렵에 많이 보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연잎으로 잡냄새를 제거하고 육질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닭을 연잎에 말아 삶아내면 기름기가 빠지면서 담백함만 남게 된답니다. 비타민과 철분의 보고인 연잎은 닭을 삶을 때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영양을 더하고 닭의 잡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연잎은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탁월하죠. 그래서 흰머리도 검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연잎의 은은한 향과 영양이 듬뿍 배인 삼계탕. 보양식으론 그만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연잎 쌈밥입니다. 마을로 시집을 오면 첫 번째로 배우는 음식이랍니다. 어렸을 때는 시집을 요리 와서 늦게 먹었지.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요리 왔지. 결혼해서 오니까 시골과 넷이죠. 다섯에다가 시어머니에다가. 여자들만 다 7명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4명이고 1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둘이 사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러면 대식구들이 이거를 하나씩 먹었던 거예요? 예, 연잎 따서 다 먹었죠. 그리고 연잎 캐다가 쪄서 먹고 연잎 밥도 해서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먹었어요. 다 같이 퍼볼까? 연잎은 곡물과 찰떡궁합입니다. 곡류 자체의 수분을 유지시켜줘서 한층 더 좋은 밥맛을 낼 수 있게 해주죠. 오곡밥이 꼬슬꼬슬하게 되면 여기에 참기름을 넣습니다. 아, 꼬순내는. 아이고, 맛있겠다. 꼬순 내가 팍팍. 찰기가 흐르는 잡곡밥을 얼은 주먹만 하게 만들어 연잎으로 싸줍니다. 그런 다음 솥에 쪄내면 맛과 향, 건강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영양밥이 만들어지죠. 연잎은 음식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천연 용기로 알려져 왔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어릴 때만 해도 멀리 들리를 갈 땐 밥과 찬을 연잎에 담았다고 합니다. 연잎으로 보기 좋게 싼 밥은 다시 한번 쪄야 합니다. 다양한 재료만큼이나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이지요. 세 번째, 이 연잎에서 이 향이 탁 이 밥에 배. 밥에 배가지고 향이 은은히 나면서 좋아요. 그렇게 찰기, 세 번씩이나 쪄요? 네, 세 번씩이나 쪄요. 찰기도 있고 손이 많이 가요. 연잎 쌈밥은 연잎을 직접 먹지는 않지만 제철 작물과 쌈 문화가 접목돼 만들어진 이 지역 전통 음식입니다. 밥알에 스며든 싱그런 연잎 향은 입맛을 돋우는 1등 공신이죠. 저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연근으로는 시원하게 물김치를 만듭니다. 연잎 이게 분말이에요. 연잎 가루 마을에서 이파리 이파리를 말려서 마은 분말. 연잎이 들어가면은요 음식이 시지질 않고 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잎 가루를 넣어요. 홍면 마을의 안주인들은 손맛 좋기로 유명한데요.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연이 있고 그걸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으면 손맛은 저절로 생긴답니다.
마을 분들이 추천하는 연잎밥에 잘 맞는 차는 가지무침이랍니다. 아마도 마을에서 많이 나는 여름철 채소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연향기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우리 뭐 달라 죽어도 모르겠네. 아 맛있다. 맛있지라. 진짜 맛있어. 어떠세요 이렇게 먹으면 복날에? 단맛이 나 단맛. 달콤해 보여? 달콤해요. 어, 그래도 염잎 염밥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 염밥은 우리나라 잔, 많이 먹기요 먹기라. 근데 아 내가 야는 시설 묵도록 염밥을 먹고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이 보양식을 먹고 더 힘내갖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살라고요. 엄청 맛있네요 오늘. 마음까지 위로하는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이맘때 쌈 채소와 딱 어울리는 쌈장이 있답니다. 네, 네. 우렁 좀 얻으러 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알도 많고 이렇게 갈도 많고 살도 연하고 해서 지금 제일 맛있어요. 우렁이는 칼슘과 철분 함량이 다른 어패류보다 10배나 풍부하다고 하죠. 이 우렁이로 장을 만들 참입니다. 쌀뜨물에 우렁이를 30분 정도 담가두면 불순물이 깨끗하게 빠집니다. 옛날에 논에서 놀 들게 논 그 뭐야 그 치면은 논 깨? 그 치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큰 거 잡아가지고 그 된장국도 끓여주고 이것도 갈아서 껍질채 갈아서 또 해주셨잖아. 전도 부쳐주고 전 부쳐주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우렁이 속살에 된장을 넣고 섞어줍니다. 된장과 삶은 우렁이는 잘 어울리는 식재료라는데요. 된장은 단백질이 많이 있고 네. 이거는 이 우렁은 우리 몸에 이제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은 우렁으로 약처럼 그렇게 사용했어요. 우렁이는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숙취 해소와 남성들의 원기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한약재를 넣은 약된장에 곱게 다진 견과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볶아줍니다.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감도는 우렁이 쌈장. 쌈 채소 속에 쌈장을 가득 넣고 볼이 터질 듯 먹고 나면 마음마저 푸근해집니다. 이처럼 쌈에 담기는 다양한 재료는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줍니다. 단백질은 된장으로 보충하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은 밥이나 육류가 채워주는 거죠. 이번엔 집장을 만들 겁니다. 집에 있는 무엇은 다 넣고 만든다고 해서 집장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주로 여름철에 담그던 집장은 메줏가루에 김치를 넣고 숙성시킨 속성 된장입니다. 얘는 풀을 그 비어다가 그 풀을 섞여서 거름을 했어요. 듀엄. 듀엄짜리. 뚜껑 덮어서 딱 묻어요. 묻으면 그것이 떠 이제 뜨느라고 막 뜨거워. 그러면 김이 멍실멍실 나 그러면 그 속에서 한 5일 조금 더 가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면은 이게 집장이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인대로 다 지워서 응용을 하셔갖고 그것이 반찬이 되는 거예요. 집장은 보리에 당분이 들어가 일반 된장보다 단맛이 강하답니다.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토속 음식이죠. 어린 새싹이나 상추같이 아삭아삭한 맛을 즐기는 채소에는 된장이나 고추장이, 호박잎이나 양배추처럼 쪄서 먹는 쌈엔 국물이 약간 있는 강된장이 궁합이 잘 맞는답니다. 제철 잎채소를 잘 씻어 궁합 맞는 장만 준비하면 되니 이보다 간편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 여름 음식으로는 이 쌈을 빼면은 이야기할 거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투박한 이 질그릇 속에서 익어가는 이 된장을 이렇게 살아서 저는 숨 쉰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 살아있는 채소와 함께 같이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 행복하죠, 여러분. 푸른 자연이 만든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 쌈밥. 고기와 장, 채소가 동시에 어우러진 한 입의 유혹. 그 건강한 맛이 여기에 있습니다. 산이 초록 물결로 인사를 건넬 때 바다가 푸른 빛으로 화답하는 계절. 봄의 남도 앞바다는 배 달리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나는 그 손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4월 달부터 지금 멸치를 잡고 있어요. 본격적인 멸치잡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곳 고성은 일정 장소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그 안으로 멸치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들어올려 잡는 어업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멸치가 이제 아주 그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멸치 조금 이렇게 조금에는 저쪽으로 다 쫓기가. 더 많은 멸치를 잡기 위해선 바다도 때론 문매를 맞습니다. 이렇게 바닷물을 쳐내면서 한쪽 끝으로 배를 몰아주면 그물 끝쪽으로 멸치떼가 모여드는데요. 이런 어업 방식으로 멸치를 잡게 되면 물살에 휩쓸리거나 그물에 쓸리지 않기 때문에 멸치 비늘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답니다. 예, 이게 남의 멸치인데 이 멸치가 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질이 좋은 멸치가 넘쳐나는 고성 앞바다는 그야말로 비옥한 어부의 땅입니다. 멸치가 돌아오는 계절이면 이만한 별미도 없습니다. 새벽 4시에 갔다가 네. 아침 6시에 와서 작업을 마치고 네. 이제 참 먹는 데. 싱싱한 멸치구이는 멸치잡이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외지인의 발길을 잡을 정도로 기막힌 멸치 음식이 있다는데요. 여기에 어울리는 특별한 밥을 지을 참입니다. 엄마도 대통밥을 해서 잘 드셨고요. 또 평상시 뭐 이렇게 다른 매번 밥만 먹으면 맛 없잖아요. 그럴 적에 이렇게 특식을 한 번씩 해서 먹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해주셨던 대나무통 멸치 찐밥인데요. 쌀과 잡곡을 넣은 대나무통에 참기름으로 비린내를 잡은 멸치를 올려줍니다. 그리곤 한지로 싸서 입구를 잘 마무리해주죠. 뜨끈한 김이 올라오는 솥에 넣고 쪄내면 완성되는 대나무통 멸치 찐밥.
멸치볶음이 주는 딱딱한 식감은 없애고 고소함만 남긴 별미밥입니다. 고성의 멸치 쌈밥은 오랫동안 이어진 전통 음식이랍니다. 예전부터서 옛날부터서 우리 여기 남해안에는 요 고성에는 이 멸치가 잡혔어요. 이때 되면 봄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조상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해 먹던 이 음식이에요. 구이와는 달리 내장과 뼈를 발라내 쌈으로 먹을 때 입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고성 멸치 쌈밥의 특징입니다. 간장과 된장, 마늘과 고춧가루로 양념을 해서 얌전하게 놓인 멸치 위에 올려주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멸치조림의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지키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밑에 무나 감자 이렇게 깔고 올리잖아요. 그걸 까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은 이 멸치가 좀 싱겁해. 그것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러면은 쌈을 싸물락 하면은 상추하고 간이 안 맞아. 그리고 그 물이 많이 생기고 밑에 물이 흥둥거리에 조림이 안 된다고. 양념이 싱거워지지 않도록 곁들이는 채소도 적은 양만 넣습니다. 단맛을 내는 양파와 향을 더해주는 파, 고추 정도면 충분하죠. 이걸 해갖고 밥 넣고 쌈 이제 상추에 이래갖고 먹는 요새 제일 많이 먹을 때거든 봄에. 국물이 자작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고성이 자랑하는 멸치 조림이 완성됩니다. 멸치잡이가 시작되면 밥상에서 제왕 노릇하는 음식이 또 있다는데요. 멸치 회무침입니다. 멸치회는 날 것을 먹기 때문에 비늘이나 내장 손질이 가장 중요하죠. 저기 내장이나 비늘 같은 게 있으면은 잘못하면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한국 그 막걸리, 막걸리에다가 한 번 더 헹궈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진 양념을 해서 먹는 거예요. 막걸리로 부으면은 멸치 자체 이게 꼬들꼬들해져요. 좀 이게 살 자체가 좀 여물어집니다. 우리와 요 물메기 있지? 물메기도 회를 해먹거든요. 마지막 딱 씻을 때에 막걸리로가 씻으면은 살이 토실토실해 그렇게 돼요. 워낙 멸치 살이 보드랍다 보니 탱탱하게 살의 탄력도 살려주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도 막걸리가 한 몫을 단단히 합니다. 식초와 마늘, 여기에 고추장은 필수죠. 고추장이 맛이 있어야 무침 해놓으면 맛이 있지. 보통 회무침과는 달리 데친 미나리를 사용합니다. 생미나리를 넣으면 향이 너무 강해 멸치회 고유의 맛을 방해하기 때문이랍니다. 가을에는 빼도 새고 기름도 있고 이래갖고 봄에만 멸치회를 먹지 가을에는 안 해먹어요. 가을에는 또 쪼르고 그런 것도 안 먹어요. 꼬마 그 해갖고 먹는 것뿐이지. 마른 멸치를 주로 먹는 외지인들에겐 생소하면서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맛. 남해 바다가 숨겨놓은 살캉살캉하고 달큰한 맛입니다. 양념 간장을 넣고 살짝 간을 해 쓱쓱 비빈 대나무통 멸치 찜밥. 그냥 먹어도 군침 도는 음식이지만 자글자글하게 졸여낸 멸치 조림을 얹어 싸 먹으면 육지와 바다가 만든 맛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맛 때문에 봄을 기다린 건 아닐까요? 만물이 깨어나고 다양한 맛을 품는 계절. 봄이 보낸 싱싱한 바다의 맛을
오늘 밥상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